김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 솔방울을 요 솔방울을 따다가 이렇게 씨를 빼놨는데 요거를 심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황토 그저 고추 같은 거할때그그그 하는 그 저기를 갖다가 물을 촉촉하게 이렇게 쌈은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물을 묻혀서 물을 부어서 여기다 포트에 담아요, 이렇게. 꼭꼭 담아갖고,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놓는 법을 보여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다음에는, 이게 작년, 작년, 9월 말이나고 10월경에 이 솔방울을 받아 따왔는데 거기서 이제 햇빛에 널어 놓으니까 이렇게 씨가 터져 나온 거를 이제 요 포토 작업 고대 해놓은 데다가 씨를 두 톨씩 이렇게 찔러서 살짝 찔러서 넣어주고. 이렇게 살짝 찔러서 두 톨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비두면 돼요. 요 안에 씨만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요게 1년 키운 소나무를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분재로 다 만들려면 요 솔잎을 이렇게 훑어갖고 싹 이렇게 솔잎을 훑어요. 위에까지 위로다가 밑으로 당기면 소나무가 상처가 나니까 이렇게 훑어놓은 뒤에 이제 목재가 딱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요 철사를 이 뿌리가 이렇게 해서 끌어내갖고 첫 뿌리가 이렇게 보이게끔 뿌리가 보이게끔 한 뒤에 여기다 꽂아요. 이렇게 꽂아갖고 이걸 이제 밑에서부터 감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 손을 보면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그대로 감아 올린 뒤에 이제 이렇게 감아 올려 놨으면 이제 요만큼에 또 끊어 갖고 이제 이걸 모양을 잡아야죠. 이제 요걸 이렇게 소나무가 후여진 쪽으로다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뿌리서부터 고기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요 뿌리서부터 이렇게 고기 먹혀서 요까지 딱요목 있는 데까지 딱 꺾이게끔 이렇게 하고 요걸 밭에 심으면 이제 미니 분재가 되고 또 이제 조금 더큰 거. 1년생이라도 조금 더큰 거는 이제 조금 더 굵은 철사 3mm 그거를 여기다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끊고는 이제 요거를 옆에 거뒤 따서 아이가 요 모가지까지 쭉 뽑고 이렇게 뽑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이렇게 확 보이게 뿌리가 확 보여서 요 뿌리가 잔뿌리가 이렇게 확 보이게 해놓고 철사를 꽂아요. 이렇게 철사를 꽂아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아요. 이제 이렇게 맨 밑에서부터 뿌리서부터 감아야 돼. 뿌리부터 이렇게 감아서 요 목은 이제 요 목에서 감아 올리다가 요 목은 여기서 꼭 조여야 돼요. 꼭 조여놓고 요만큼 자르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이제 아까 볼 적에 이렇게 약간 후여졌으니까 후여진 쪽으로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감고 또 반대로 감고 이렇게 반대로 감고
반대로 이렇게 확 감아 놓은 뒤에 또 반대로 감고. 그게 이제 밑국이 밑에가 요 밑에가 크고 고에가 조금 짧고 고담에가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심으시면 돼요. 요걸 요걸 이제 이렇게 갖고 밭에다가 비닐을 세워서 40전에 한 개씩 이렇게 심어서 요게 이제 굵어지면은 분재가 되는 거요. 그게 이제 올 봄에 심었으면 올 봄에 심어서 그러니까 4월에 여기를 가위로다가 똑 따요. 4월에 4, 5월에 여기를 똑 따내면 여기서 싹이 싹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희생지를 하나 두고 이제 여기 싹 나온 거를 착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잘라요.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개 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언제 자르냐면 6월 말경에 여기를 모가지를 똑 쳐갖고 희생지 나온 거 이제 올해 나오면 하나 내비두고 내년에는 요걸 또 밑에 거를 다 잘라요. 여기를 희생지 하나만 두고 그래서 요 희생지로 다 굵히고 여기 나온 거는 1년에 한 번씩 똑똑똑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이 희생지 때문에 이렇게 굵어지면은 그때 이제 희생지를 딱 잘라서 2-3년 전에 희생지를 잘라서 상처를 아무렇게면 요게 멋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그게 지금 이제 요렇게 여기 만들어 놓은 거 마냥 이렇게 씨를 놓고 저기에서 1년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철사를 감아서 겨울에 철사를 감아서 봄에 밭으로 들어가서 이제 봄에 올 들어간 해부터 전지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봄에 희생지 나온 거를 희생지를 하나 두고 잘라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 나 이제 그러면 그 키우는 과정은 해마다 희생지는 내비두고 여기 눈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지 때문에 이 밑방이 뿌리서부터 밑방이 굵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좋게 된다고요. 이제 요거는 그 분재 만드는 과정 씨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분재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진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